1980년 5월 18일 광주, 모두들 침묵과 굴종을 강요받고 있었지만 광주는 달랐습니다. 학생들이 먼저 일어섰고 곧바로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 할 군인들이 총뿌리를 거꾸로 들이대며 국민을 해치는 일을 두고 볼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독재자의 죽음으로 어렵게 찾아온 봄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뻔한 싸움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싸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동안 광주는 계엄군에게 굴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결과는 처참한 패배였고 죽음이었지만 항쟁 기간 내내 광주는 대동세상이었습니다. 주먹밥을 나눠 먹고 헌혈 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흔한 도둑이나 강도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980년 광주는 대한민국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광주 5.18 영령들의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남아있는 우리의 각오도 새롭게 다져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보다 사람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억울하고 슬픈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역할을 생각해봅니다. 그날의 봄은 처연했지만 앞으로의 봄들은 소외나 내쫓김 없는 환한 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영령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만들고자 했던 세상으로 한 걸음씩이라도 나아갔으면 합니다. 오창익의 창입니다.